아, 네. 안녕하세요. 저 김상민입니다. 그렇게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축사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가서 정말 영광스럽고, 특히 우리 회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소사지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시죠? 예. 여기서 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아마 부족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60, 70년대 단계를 이제 1, 2단계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병이 나게 되면은 정말 논 팔고 집 팔고 그리고 아주 뭐다 팔아도 병을 낫추지 못하는 그런 일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기에는 이제 8, 90년대 의료보험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니까 치료비는 좀 적게 들었지만은 사후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참 이렇게 병을 이렇게 완쾌까지는 잘 되지 않는 그런 단계가 8, 90년대 2기 단계였어요. 그때는 의료보험 시대. 그럼 지금은 이제 2000년대는 뭐냐 하면은 건강보험이라고 그래요. 의료보험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예방, 웰다잉 예방하면서 오래오래 이렇게 예방을 하자. 그래서 60년대에는 기대수명이 62세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수명이 84세고. 근데 이제 건강수명은 지금 70, 4세, 6세 정도 돼요. 그러면 8년간을 병을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이제 차이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웰다잉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운동하고, 오늘도 젊은 마음으로 음악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엔돌핀이 돌고, 미리 또 건강검진도 미리 받게 되고, 이렇게 또 함으로써 이제 오래 건강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은 사후에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고, 건강보험은 미리 예방하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경로당 우리가 노래 교실을 하면서 굉장히 신발 노래 교실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그렇게 해서 변천사를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이제 작곡가로서 지금 활동을 지금 제2의 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로 승민지의 이별을 우리 저는 좀 죄송한데요. 제가 아주 대단하신 분 같더라, 아까 하는 분이. 아무튼 제가 이별아리랑 잠시 한번 연주 한번 해드리고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이 노래 배경을 설명하면 이별아리랑인데, 자, 이별아리랑이 이 작사가가 이제 방송을 통한 작사가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이 시를 썼답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새싹이 나고, 여름에 이렇게 무성한 잎이 나고, 가을에 벼가 이렇게 수확이 되고, 겨울에 결국은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영감이 또 올라서 그 시를 썼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트로트로 목을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미스트롯의 승민지 가수가 지금 막 부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피리로 간단하게 좀 시연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오늘 지금 좀 부천역에서 5시에 제가 또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